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캐스팅도 안 되고 파도가 너무 세서 낚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 참치는 그냥 시장에서 사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쭈리쭈리 쭈리박입니다. 네, 항상 오프닝을 파이팅 있게 시작해야지 어복도 붙는 법입니다. 네, 저는 지금 시방에 나와 있는데요. 대놓고 삼치 제도전을 하러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그냥 방생을 해줬지만 오늘은 파더 삼치, 파더, 예, TH 발음 조심하시고요. 예, 파더 삼치를 잡아서 예, 먹방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캐스팅할 채비는 메탈 루어인데요. 무게는 23g짜리고요. 네, 꼬리에 바늘을 살짝 가려주면서 삼치를 살랑살랑 유혹할 수 있는 여기 똥꼬털이 달려있죠. 네, 색깔은 진한 분홍색이고요. 네, 상당히 고급져 보이죠? 명품 같죠? 네, 하지만 명품이 아닙니다. 명품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고기만 잘 잡히면 되죠. 예, 그리고 이걸로 조금 던져보다가 반응이 없다 싶으면 저번에 삼치를 잡았던 은색 스푼으로 재배를 교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8월 중순 지나니까 여전히 햇빛은 따갑기는 하지만 습도가 많이 낮아지고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예, 이제는 낚시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전반적으로 저의 단어 구사력이 상당히 고급지죠? 네, 지성과 야성을 겸비한 쭈리쭈리 쭈리박입니다. 네, 지금 다른 조건은 다 좋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 낚시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와,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요? 큰소리 빵빵 쳐놨는데 오늘 망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도 세니까 파도도 세가지고 낚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여러분 어떡하죠? 지금 바람이 너무 세갖고 파도도 너무 세고 낚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싸구려 메탈 루어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20번 던졌는데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와, 마이 시대!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캐스팅도 안 되고 파도가 너무 세서 낚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네, 삼치는 그냥 시장에서 사드세요! 야, 이 망했다! 삼치 대인종! 썩 나오거라! 제발 나오거라! 한 마리만 나오거라! 여러분은 지금 거친 남들, 거친 낚시, 빵 낚시 전문 방송 찌릿찌릿 찌리박을 보고 계십니다! 낚시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파도가 너무 높아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낚시 일찍 접을 걸 괜히 계속하다가 메탈 루어 3개나 꺽 하고 말았습니다. 네, 삼치 낚시는 다음에 다시 도전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